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족발과 그리고 또 감자탕에 좋아합니다. 자, 족발은 불족발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또 감자탕, 우거지 감자탕으로서 오늘 실하게 양쪽에서 돼지 뜯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야식의 뭐 꽃이죠. 감자탕, 족발 함께 갑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양쪽에서 뜯는 먹방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쪽은 감자탕이고요. 이쪽은 불족발이에요. 뭐 다들 뭐 아시는 메뉴이기 때문에 딱히 보여드릴 건 없는데 감자탕은 뭐 제가 휘저으면 되고 오늘 불족발이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불족발을 제가 처음 시켜봤는데 아주머니가 센스있게 고명도 올려주시고 요거가 진짜 오늘은 눈에 띄는 그런 비주얼이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우거지 감자탕인데 뼈부터 일단 뜯어야지 뭔가 이거를 와 뜨거, 아 뜨거, 씨부라. 와우, 진짜 양 많네요. 일단 뼈부터. 들깨가루도 줬는데 들깨가루 이따 국물 먹을 때 제가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깨가루. 자, 이렇게. 여기 뭐 살들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분해를 해서 여기 그것도 있네요. 깍두기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무김치? 여기 뭐 살실하게 있네요. 저 석박지라고 해요. 석박지.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게 없네요. 불족발은 이 집에서 한 번 안 먹어봤어요. 나 국물 먹고 싶은데 국물 좀 한번 그냥 해서 이렇게 마셔보자. 여기다 해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뼈니까 국자로 해서 그래서 한번 국물 좀 한번 마셔볼게요. 어우, 시원하다. 이 와중에 깐다 보면 게이 될 것 같다. 벌써 게이 된 거 아니냐? 숨겨왔던 너의 마음. 아, 자주 오고. 자, 그러면 이제 불족발 한번 여러분들하고 뚫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오빠부터 먹었으니까. 불족발은 고명이 센스가 있는데. 오. 맵게 생겼는데 되게 새카만해요. 시커먼 건 예로부터 되게 매운 거라고 배웠거든요. 와, 겁나 매워 보이는데? 아, 맞다. 이거 불족발 아니지? 양념족발이었지? 아하, 안 맵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불족발이 아니네요. 양념족발이었네요. 아, 괜히. 괜히 쫄았어. 내가 시킨 것도 몰랐어, 오늘. 맞아, 맞아. 괜히 쫄려가지고. 간장 맛나요. 간장 맛나고. 여기에 이제 떡볶이도 들었네요.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숯불에다 구웠나? 바삭바삭하네요. 괜히 쫄았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오늘 가격은 다 합해서 45,000원입니다. 네, 오늘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2만원이고 이게 25,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도합이 4만 오늘 5,000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양념작 족발이라 부담도 없고요. 밥 반찬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기 때깔이 막 이렇게.
되게 달달하네요. 석박지 옆에 생방국수 줬는데 쭉쭉 해가지고 야씨 양념 치킨 느낌 나네. 금방 먹겠대야. 깐따빠 오고 깐따빼야가 먹으니까요 금방 먹겠어요. 요렇게 이게 진짜 이게 꿀이죠. 이렇게 맛있다. 감자요. 제가 이거만 좀 벗고요 벗는다니까 좀 웃긴데 장갑 좀 벗고서 먹을게요. 자, 여기다가 그럼 잠깐 내려놓고, 밥은 정말 안 먹어요. 살찔까봐. 여기 감자도 이렇게 실하게 들어있는데. 조만한 수저로 제가 또, 국물도. 여기 있는 우거지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거지가 되게 맛있는데. 여기 팽이버섯하고, 아이고 씨, 이걸로 안 되네. 젓가락으로 좀 집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우거지가 여러분들, 이거 원래 감자탕하고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우거지, 실하네. 친구들은 감자탕 무조건 밥하고 먹어야 되는 이론이 있나 봐요. 예, 저는 뭐 그냥도 먹는데 술안주로. 맛있다. 우거지가 좋은 점이 이렇게 감자탕에 푹 익혀 나오면은 쑥 하고 목으로 구멍 목구멍에서 빨려 들어가. 그게 너무 좋아. 맛있다. 저기에 또 향을 위해서 깻잎도 넣은 것 같아요. 저 밥 안 먹어요. 아이고 친구들이. 되게 지금 안타까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저 살찌는 거 싫어해서 밥 안 먹어요. 우리 친구들은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밥 대신에 이런 걸 더 많이 먹어요. 그게 뭐 여러분들 뭐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뭐 보통 뭐 1500은 넘으니까 기분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살 실하게 여기다가 이 석박지, 우리 친구들 얘기야. 맛있다. 사이사이에 있는 살, 잘 발라 먹어야 진짜 감자탕 고수야. 뼈 갈라서 사이사이 먹어야 제맛이지. 그지? 한 잔요. 지금도 시원하게. 아유, 우리 앙님이 이 와중에 또. 아유, 또 센스 있는 플레이 보소. 그죠. 요게 타이밍인데, 제 방송에.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오늘 게시를 또 깔끔하게 또 열어주시네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죠? 니트 입고 감자탕 먹으니까요. 맛박에 땀나요. 에어컨 잠깐만 켤게요, 여러분들.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더워서 좀 뒤질 것 같아. 더워 죽겠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앙님의 힘을 받아서 먹겠습니다. 더워요. 막 땀나요. 땀나 죽겠는데. 자, 여기 감자탕 고기가 또 있는데 와, 이거 손으로 뜯어야겠네요. 야, 이거 진짜 살 많은 부분인데 요 사이가 진짜 살이 많네요.
여기 사이 부분. 족발이랑 감자탕이랑 친구였네 하시는데 의외로 조합 괜찮네요. 오늘 친구들한테 소개하려고 먹고 있는데. 아. 또 석박지. 아. 이거랑 같이 우거지랑 같이 먹어달라는 분이 있는데, 아, 제가 젓가락을 안 해놔서 아직 우거지를 안 건져놨는데 아까 그게 단가? 없네. 여기 우거지를 하나 쭉 잡은 다음에 걸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비주얼이 안 사네요. 먹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얹어 먹을게요. 맛있다. 여기 야씨. 우리 친구들이 깐다삐아가 늦게 올수록 시청자 수가 많이 줄네요, 진짜. 일찍 오도록 노력은 하고 싶은데 인생 바쁜 거 어떡해요? 어, 바쁜 거 어떡해, 친구들아. 어. 그러니까 채팅이 별로 없네요. 그냥 배고파서 그냥 이게 검 떠가지고 이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네. 어, 친구들이. 어. 네, 밥은 살쪄서 안 먹습니다, 저는. 예. 돼지 싫어요. 예. 그냥 저는 밥 먹으면 왠지 살찌는 기분이에요. 그냥 뭐 막 고봉만 먹고 막 이러면은. 제가, 예,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밥량을 적게 먹어요, 저는. 예. 이렇게, 여기 또 살이 또 이렇게 실하게 있는데. 우거지를 찾아야 돼. 니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찾았다. 예, 요거를. 요건 우거지가 아니고 김치같이 생겼는데. 어, 몰라, 어쨌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또 꿀이죠. 사라과. 실하네요. 예.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뭐 깐따면 대리면접 하시는 분도 있겠고 지금 뭐 시켜 드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네요. 예. 전역한 친구 축하합니다. 네. 감자탕 먹고 있을까? 닉네임 외지감자가 전역을 했네. 뭔가 라임 돋네. 맛있다. 자, 여기에 이제 불족발은 아니고 양념족발인데요. 양념족발 또 저는 뜯습니다. 뼈통이 진짜 무겁네요. 이야, 딸근 오졌다, 진짜. 이렇게 양념족발. 시청자 수가 준 게 아니고 늦게 하니까 애들이 안 봐. 야, 저 아무리 뭐 솔직하게 뭐 라면 하나 먹어도 500은 찍어 빨리 오면. 근데 늦게 오니까 시청자 수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웬만큼 어그로 꼬는 메뉴 아니면은 제가 늦게 오니까 뭐,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지. 12시 전에 하면은 뭐 바빠서 못 하겠어요. 제가 일부러 뭐 안 키는 게 아니고 바빠요 일이. 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먹겠습니다. 숯불 맛이 되게 많이 나네요. 이게 불에 그을러진 모습. 자, 여러분, 떡볶이, 이거는. 뼈
짜뚱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네. 하나만 더 뜯고. 하나만 더 뜯고. 대안책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감자탕이 먹는 사람도 둘로 나뉘어. 먼저 먹는 사람이랑 밥 먹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뜯는 사람하고. 동네 그냥 야식집에서 시킨 거예요. 네. 동네 족발머 감자탕 야식집. 아. 보통 이제 족발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죠. 양념 쪽, 네, 불족하고 이제 그냥 족발이 있는데, 이건 원래 뜯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양념 족발이라고 치킨처럼 이렇게 뜯는 거예요. 살코 겪고 원래. 아. 아니 그 시브랄 뼈통에 홍수나가 났네. 우짜스까 지금 놀 데가 없는데. 봉지라도 갖고 올걸 그랬네 진짜. 쓰레기 봉투라도. 야 니들 알지 이거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거야. 어 여기 가끔 가다가 이제 족발뼈나 치킨뼈를 음식물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거예요. 일반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 국물을 좀 제가 털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밥을 안 먹어서 의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저 살찔까봐 안 먹습니다. 이렇게 우거지하고 저는 국물하고 감자만 이렇게 리필을 해서 먹겠습니다. 세상에는 별 놈이 다 있어요. 까다 같은 놈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장국 먹을 때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지금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덜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감자부터 또 먹습니다. 예. 감자 이렇게 먹방 때만 쌀 안 먹는 거냐고? 거의 먹방 때만. 그리고 평소에 원래 저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삼겹살 집 가면은 삼겹살 혼자서 5인분 먹는데 밥 한 공기도 안 먹는 새끼들. 그리고 또 된장찌개는 또 좋아해. 아저씨한테, 아저씨, 죄송한데, 진짜, 된장찌개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해서 쇼부를 치면은, 또 된장찌개 또 해줘, 공짜로. 그런 느낌. 아. 저 혼자 막 혼자 5인분 먹어요. 예, 저는 뭐 삼겹살집 가서. 그러고 막 3차에서 또 먹고, 2차에서 맥주 먹으러 갔다가, 3차에 또 먹고. 들깨가루. 그래, 들깨가루도 넣을게요. 그래가지고, 들깨가루. 우리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 오, 요즘에는 새벽에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막 이른 초저녁에도 많이 했는데, 뼈가 있네, 뼈가. 이런 거 씹으면 골로 가는데. 술 먹고 해장국 먹으면 들깨가루 넣으면 술이 들깨. 와 진짜 재미없게 얘기하시네. 저는 부장님 개그를 어쩜 저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냐. 저것도 능력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BJ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분이 채팅에서 지금 들깨가루 넣어서요. 좀 더 고소네요. 네. 깻잎 들어가서 뭐 향도 좋은 것 같고. 중간에 이게 뼈가 그냥 날 거슬게 하네. 아니 바쁜 게 아니고 늦게 해서 그래 친구들아. 야 분석을 해보자. 야 니네 같으면 새벽에 이거 보고 있냐 일반 사람들이. 솔직하게 난 니네들을 갑백스라고 안 했지만 그래 일 안 하시는 분들 야간 분들 솔직히 누가 아프리카를 보냐. 지금 1시간 넘었는데 먹방을 진짜 무슨 빠심으로. 먹방은 여러분들 팬덤이 없어요. 그냥 먹방 아이들은 그거야. 그냥 깐타피아가 맛있게 먹고 메뉴가 푸짐하면 되는 거야. 너가 어떻게 시청자를 잡아 지금 새벽 3시에.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하고 싶은데 콩쿨링 구매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일찍 시간에 오면 뭐, 근데 5,600명, 뭐 700명, 800명은 그냥 기본으로 찍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걸로 억울 끌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국수를 제가 좀 먹겠습니다. 여기 이모님이 국수를 주셨는데, 국수는 분명히 이게, 눌러붙어 있을 거예요. 불어서. 이러면은 감자탕 국물을 조금 여기다 더, 또 면발을 풀기 위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좀, 면발 좀 풀게요. 네. 은근히 여기 조만한 용기인데, 은근히 많네요. 국물 넣었어. 국물 넣고 비볐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용기가 없어서 임시 용기로 여기다 담아 놓을게요. 뚝배기 여기 받침에다가 깨끗이 씻은. 이렇게 해서 면을 풀었는데 넓은 데다 풀어야 될것 같아요. 딱 맞네요. 사이즈. 네. 뚝배기 그 받침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거 여러분들 용기로 쓰고 있는데 뚝배기 받침. 쌈따양이 역대 먹방 방송하면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니들하고 먹은 음식 중에서는 그거지. 치킨이지, 솔직하게. 양념 깐따라고 하듯이 막 깐따피아가 맨날 치킨 뭐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오면서 뭐 여러분들도 치킨을 가장 많이 보겠지만은 뭐 가장 빨리 먹었던 것도 치킨이었고, 치킨인 것 같아요. 신우동 찍기요? 야설아, 야설. 페리카나 얘기하는데, 최근에 먹었던 뭐, 그것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치킨이 맛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치킨 먹었을 때 뭔가, 그 맛있는 거딱 발견했을 때? 그때. 우거지하고, 면발하고 같이 이렇게 싸먹을게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맛있다. 국자로 한번 국물 좀 먹어볼까? 야, 그런 거 있잖아.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리왕 비룡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간볼때 막. 이 맛이구나. 국자를 먹으면 이제 그런 느낌 들어. 뭔가 그냥 맛대 맛에서 막 간봐야 될것 같고 그냥 마법의 스프 같은 거. 저 혼자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단체로 먹을 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감자도 빨려 들어왔다. 요리왕 비룡? 이 맛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봉황의 날개짓이다, 막 그래? 마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또 멘트가 있나 보네. 한 번만 더 먹고, 먹은 김에. 어우, 시원하다. 깐타피아는 깐타피아라고 치면 페북에 나옵니다. 네, BJ 깐타피아, 깐타피아 쳐도 되고요. 네, 그게 뭐,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페이지로 돼 있어요. 네. 깐다피아라고 페이지 찾으시면 나와요. 감자탕 옆에는 불족발. 그래서 제가 지금 장갑을 껴야 돼서 잠깐 뜯는 거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일 뼈해장국 먹어야겠어. 뭐 뼈해장국은 뭐 주변에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뭐 내일 점심에 드시면 되겠네요. 요즘 시간에 밤일 하시는 분들은 뭐일 끝나고 아침 겸 해장 겸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 한잔 하셔도 되고. 양념 족발 나도 헷갈려. 왜냐면 양념 족발을 별로 안 시켜봐가지고 생긴 건 비슷한데 헷갈리네요.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면발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밥 대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식이에요, 늘. 밥은 안 먹고 라면 시키고 막 삼겹살 집 가서. 감자가 대빵이 하나가 있는데 감자. 아이고. 감자가 막 으깨지네요. 아우, 이거 습관됐나봐, 여러분들. 꼬마 요리사전법. 아우, 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뭔가. 아, 뭔가 좀 병신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보는데 병신 같은데요. 실제로 먹고 있잖아, 국자로. 아, 맛있어, 진짜. 뭔가 내가 찌개 지금 바로 한 느낌이야, 식었어도. 국물이 끝내주네 진짜. 아, 요 맛이야. 아, 요 맛이야 막. 요런 느낌. MSG 느낌. 고향의 맛. 뭐 국간장 막 이렇게 선전할 때 막. 이렇게. 자, 한 잔요 친구들. 시원하게 또 한 잔 먹습니다. 네. 아우, 시원하다. 이제 감자탕 이제 거의 이게 중짜리인데 다 먹어가네요. 이렇게. 네, 밥 없이. 뼈 좀 이렇게 뿌게 해가지고. 요리향 비룡이 오명을 찢었다고? 여기 또 이렇게 발라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 소주하고 드세요. 네, 지금 뭐 해장국에 뭐 소주 드시려고 막 하시는 분은 많은데, 뼈해장국에 소주 먹으면 맛있지. 전골도 맛있고. 여기다가 석박지. 감자탕은 뼈살을 쪽쪽 빨아 먹어야 돼. 원몰 타임. 와우, 여기 살 실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맛있다. 아, 여기 또 라면사리를 넣어서 먹어야 돼. 우리 친구들은 라면사리까지 해서 먹으면 되겠구만. 라면사리도 좋죠. 감자탕 먹을 때만 라면사리 뭐 추가해도 되고, 우동사리 넣어도 맛있고, 요즘에 사리도 막 여러 종류더라고. 칼국수 사리도 있고. 수제비 사리도 있지. 그렇지. 수제비를, 끓을 때, 보글보글 끓을 때, 탁탁탁,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도 맛있죠. 밥도 볶아 먹어야지. 아이고, 이 사람들 그냥 감자탕에 그냥 얘기들 잘하네, 그냥. 그치? 이모, 밥 하나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 씨에, 국물하고. 국물 약간 배야 맛있어요. 어떤 데 이제 국물 다 걷어내는 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진짜 정석이야. 뼈가 이렇게 깔끔해야지 진짜 감자탕을 잘 먹는 사람들이야.
가끔 보면 이제 어린애들,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좀 감자탕 먹을 때 오류를 많이 범해요. 막 이게 살 그냥 그대로 있고 막. 그럴 때는 쉽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뼈를 조져요. 쪼자리. 예, 아니면 쪼자리 스킬이라고 있는데, 뼈를 이렇게, 좀 이거는 지금 뭐 거의 다 발라먹어서 안 조져지는데, 이렇게 방금 것처럼, 예, 뼈가 분리가 됩니다. 사이사이에 그 피규어 여러분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처럼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좀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죠. 예. 그런 애들은 또 감자탕을 주면 안 돼? 무슨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냥 미운 애들은 그냥 양말 그냥 걸어놔도 안 주는 그런 격인가 봐요.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냉정하게 하시네. 그냥 닉네임 왕초밥, 왕초밥통님 그냥. 예. 사람이 그냥 매정해. 큰일 나겠어. 여자한테는 안 그러겠지? 여자한테 그러면 큰일 나가. 자, 근데 뭐 발라 먹을 건 발라 먹었고요. 이제 마지막 뼈대입니다. 야, 마지막 뼈대인데, 요거도 뭐 조자리 한번 해볼까요? 오, 조자리 하기 전에 살이 그냥 나오는데? 와, 살코기, 살코기. 요 살코기인데. 와, 맛있겠다. 이거는 여기 뭐, 그럼 같이 싸서 먹어야겠어요. 깻잎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깻잎 얹어가지고, 살실한 거. 쌀 쑥쑥 빠지네, 그냥. 살코기 이게 맛도 잘 부수고 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잘 발라먹고 애인이랑은 못 먹겠어? 감자탕집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면이 트인 상황에서 가야지. 어려울 수 있어. 인정. 좀 추하지. 그냥 뼈 뜯다가 막 퇴벽이고 막 흰셔츠 입고 나갔는데, 여기 막 소매 튀기고 막 여기 기세 튀기고 하면 짜증나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어느 정도 뭐좀된 커플이면 상관없는데. 애인 앞에서는 먹으면 뭔가 그지? 아무리 뭐 깔끔하게 발라도 이 뼈라는 거는 좀 보여주기 좀 싫어하는 그런 걸 수도 있지.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소개팅 첫날에는 절대 그냥 3차, 4차까지 가지 말란 얘기야. 보통 이제 남녀 사이에 3, 4차에 뼈해장국에 이제 해 뜨는 거 보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격이지. 큰일 나. 사고 나지, 사고 나. 큰일 나.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두 분이 만났는데, 내가 아는 진짜, 소개팅 남녀가. 해 뜨는 것까지 봤어요. 미친년놈들이지. 흔히 말해서. 첫날에 그냥 시부랄 뭐, 속마음을 다본 거야.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소개팅이 아닌 거야. 하룻밤에 일장춘몽이지, 진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저희 경험이기도 하고 한데요. 소개팅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가볍게 뭐, 치맥 정도는 괜찮은데, 소주 막 가볍게 소주 한 병만 먹을까요 하다가 시부랄 해장국까지 먹고 해 뜨는 거 본다는 후문. 아, 가장 이거는 범하지 말아야 될또 실수지. 절대 커플이 될 수도 없어. 그리고 그치. 감자탕 먹다가 시부랄 별질 할다 하네요. 뭔 얘기하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이제 감자탕을 거의 다 제가 다 먹었네요, 뼈를. 예, 좀 국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원하게. 아우, 으끈해. 감자탕도 여기 밑에 다 함축돼 있어. 이래저래. 여기 또살 같은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저번에 제가 에키스. 감자도 이렇게 부서져 있고. 아, 여기다가 이제 들깨가루를 피니쉬로. 여기 들깨가루 팍팍 넣어 그냥. 잣됐다. 시브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시브라 들깨 죽겠네. 이게 웬일이냐? 아니, 개망이라고? 아니, 이게 웬 난리요?
아니 씨부라요. 일단 저 아까 마법의 국자 어딨어? 아니 씨 망했다고요? 후두둑 떨어진다고요? 아 씨부라 진짜 작았네 진짜. 이런 음식 어떻게 먹냐고? 아이 맛 좀 보고. 아 일단 맛 좀 보고. 일단 맛 좀 보고요. 맛 좀 볼게요. 좋아, 이 맛이야. 어, 이 맛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양호해. 어, 양호해. 수신 양호. 어,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거 이해 못하는 게 그. 수신 양호. 어, 수신 양호. 어, 군대 갔다 온 또 예비역들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개그. 수신 양호. 자, 아니, 안 텁텁해, 안 텁텁해. 깔끔해. 의외로 선전했어. 어, 의외로 괜찮아. 자, 의외로 괜찮아요, 의외로. 먹을만한데요. 꼬소는데요? 네, 안 굴쩍한데. 아. 아니, 안 텁텁한데요? 맛있어. 아니야, 맛있어. 친구들아. 아, 밥은 안 먹어, 살찔까봐. 아우, 근데 왜 이렇게 감자탕이 아니고 보리차가 된 것 같냐, 느낌이. 아. 감자탕에서 보리탕 무슨 녹차 맛이 나? 여기 분죽 체인점이라서 왔다고? 아, 들깨죽 맛이 나? 아우, 무슨 녹차, 무슨 결명자 맛이 난다. 어. 마태차 맛이 나, 마태차. 아유, 엑기스는 먹어야 돼. 살점이 있거든요. 예. 아유. 살점은 가려 먹어야 돼. 여기 뼈도 있지만은 여기 뭐 부스러진 살 먹어야 돼요. 아우.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드세요. 쭉쭉 들이키시고 여기에 엑기스가 있다는 거 그 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